우리 뭐 생활 속에서 의심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든지 역학에 관련된 어떤 교양이나 상식적인 부분이라도 그 이 주소가 내려가 있는 이 주소에 맞춰서 우리가 좀 저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도 더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 드릴 그런 예정이니까 좀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 제안된 주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해하시는 역학 전반에 관한 질문 예, 좀 많이 좀 남겨주십시오. 다 참석해서 제가 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지 토끼 양띠가 돼지애를 만나면 이렇게 궤도 수정을 주동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이때 만나신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간단하게만 좀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이 토끼하고 양은요, 돼지를 만나면 짝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다시 뭔가 만나진 거죠. 그래서 보통 다시 제자의 동작으로도 많이 봅니다. 재회, 재론, 재검토, 재출마, 재당선, 복귀. 그래서 옛날에 하여보았던 일이라든지 뭐 옛날에 잘 정리 매듭이 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잘 다루어서 매듭하게 되는 동작이가 행위나 이루어지는 것도 이 토끼나 양들은 이 돼지를 만나면서 많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거기 자연스럽게 뭔가 가담을 하거나 옮겨지는 일이 발생하겠죠. 예. 자, 그럼 한 칸 더 내려가서 자, 그 다음에 신자신. 신자진. 자, 원숭이, 예, 쥐용은. 자, 해년이 어떤 해가 됩니까? 예, 우리가 신살로 따진다면, 예, 그렇죠. 망신살이죠. 그죠? 망신. 예, 망신살에 걸려들고, 말 그대로 이제 이 망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해석이나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석이나 결과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정적으로만 이 망신을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것이죠. 이 망신은 흔히 뭐냐면은 이 주도권을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퀴 지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품고 있던 것을 그냥 밖으로 쑥 가져간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내가 수습할 수 없는 상태. 뭐 어떤 뭐 이건 비밀이야 하면서 그죠 다 가둬뒀던 게 그냥 소위 그냥 남이 그냥 알게 돼가지고 내가 수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우리가 소위 망신살이 쫙 뻗쳤다는 말이 뭐냐면 뭐 우리가 구설수에 시달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망신살에 해당하죠. 예. 그래서 젊은 사람은 이 망신살의 운에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막 예를 들어서 아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뭐 그림도 잘 그린다든지 그런데 그 그림 대회에 나가가지고 상을 받았다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뭐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따로 자기가 안으로 힘을 기르고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밖으로 뭐예요 평가를 받으면서 예, 상을 받게 되는 이런 것들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연애만 둘이서 연애를 하면서 그냥 뭐 남들에게 그죠? 연애는 어떻게 해요? 떠들썩하게 해요?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야 돼요. 예, 조용히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어떻게 해요? 남들이 알게 되어가지고 예, 부끄러운 상태. 예, 그러나 예, 망신이라는 것은 결국 실속을 같이 이렇게 부여해주는 기운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것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어떻게 해요? 뭐 혼인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쭉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스피드가 더 막 붙는 거예요. 막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사귀지 말고 결혼해. 그죠? 그런 식으로 분위기 조성이 꽉 되어버리는 그런 것으로서 또 오히려 그 망신스러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가 잘 되는 이런 것들이 오고. 그 다음에 나이가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제 묵었던 건강이 드러나서 이제 자꾸 신경 쓸 일이나 챙길 일이 생기는 병원 출입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으로서 그런 건데 그 중에 또 뭐가 또 부수적인 게 생기느냐 뭐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찾아오니까 예, 병원에 입원했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평소에도 잘 못 보던 사람들이 다 나를 찾아와서 챙겨주니까 뭐 요 굳은 일은 있지만 또 거기 실속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죠. 예. 그다음에 운기나 활동성은 어떻게 해요? 예. 그 다음에 돼지에 다음에 쥐 자녀 요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활동력은 처음에는 약해도 뭐예요? 점점 예, 주도권이 강해지는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때는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 또 어떤 거냐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귀찮은 일, 이런 걸로도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자기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이고 막 이런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만족한다. 막 이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아, 뭐, 이렇게, 이제, 좋은, 뭐, 자리가 있는데, 뭐, 이렇게, 좋은 시험이 있는데, 이걸 한번 안 해볼라나? 예. 준비를 한번 해봐라. 예. 뭐, 진급 발전을 한번, 꿈꿔봐라.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다. 좋은 시험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갑자기 뭐예요? 자기가 큰 신분을, 뭔가 좀, 자기가 뭔가 뛰어넘으려는 어떤 동작이나, 예. 그렇죠. 그런 것을, 내가 도전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해보라. 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할 계기가 생기고 거기에 좀 가담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망신년의 그 특성입니다. 그래서 망신이란 결국 내가 만들고 주도권을 쥐는 건 아니지만 결국 여러 가지로 신분 상승이라든지 능력 발전이라든지 실속을 최고로 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여는 것이 바로 이 망신의 작용입니다. 예, 또 우리가 이제 장사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망신이라는 이런 것도 잘 됩니다. 자기가 원래 하던 어떤 이런 일은 이런 게 자기한테 잘 맞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자기하고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런 쪽에도 좀 투자를 해보시지요. 이렇게 해서 자기 체질에 안 맞는 쪽에다 투자를 했는데 그게 폼은 별로 안 나지만 금전적인 실속은 최고로 돌아오는, 예. 그런 어떤 식으로 실속 최고를 가져다 주는 것도 바로 이런 망신의 작용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뭐 남았습니까? 아이고, 이 자기 때 기다리는 사람도 숨 넘어가겠다, 그죠? 나는 언제 나오나, 이러면서. 왜 하필 저 말이에요. 이 왜 이렇게 먼저 쓰냐고. 한 번씩 그 어디서 마주치면은 이 띠 좀 위로 올리라고 그 기다려 지겨워서 안 되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가능하면 골고루 섞어드리려고 쓰고 있습니다. 뱀당 소띠. 뱀당 소띠는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요? 지금 여기 운기상으로 볼 때는 이제 닭띠 소띠, 즉 돼지, 토끼, 양띠가 뭐 어떤 목 기운을 많이 활발하게 열고 닫고 한다 했죠, 그죠? 그런 작용이 있는 반면에 뱀당 소는 금의 기운, 그죠? 그래서 금의 기운이 어떻게 해요? 예, 제대로 활발하게 움직이기에는 방해가 많다 뜻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뭡니까? 활동성이나 입지나 주도권이 상당히 위축된다 하는 거죠. 그 사유축생이 뱀당 소띠생이 대지해를 만나면 말 그대로 이제 뭐에 걸리냐? 삼재 아시죠? 삼재. 예. 그 뱀당 소띠생들은 이 돼지해가 이제 삼재에 걸려듭니다. 삼재. 이 삼재에 걸려들어가지고, 이 삼재의 첫 해가 뭐로 이루어지느냐면, 예, 역마에 걸리거든요. 역마. 예, 역마. 그래서 역마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역마살은 뭐냐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나 모양이나 형태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인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만 되는 상태. 그래서 짐을 싸라, 보따리를 싸라. 그것도 뭐냐면 내가 원해서 아니면 주변 때문에. 주변 때문에, 그죠. 주변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따리를 싼다, 이것저것 바꿔야 된다, 또 먼 곳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어떤 동작이나 기운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대지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지해의 어떤 작용 속에서 자유소에서 이제 제일 활발한 것이 바로 이 연마고, 그 다음에 주변 변동으로 득 본다는 측면에서는요, 가까운 어떤 친척이나 가까운 이제 먼 친척이나 이런 데에 무관한다. 그 곡사나 초상, 예, 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가족이 되겠죠, 그죠? 굉장히 가까운 가족. 그래서 곡을 할 일이 생긴다든지. 초상사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곡사나 초상 끝에 또 뭐가 발생하느냐 상속이나 증여나 주변 혜택 예.
산소인의 죽음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그 이익이나 뭐 실속 차원에서 볼 때는 자기는 물론 개인적인 흐름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내가 주도권은 없잖아요. 뭐 내가 초상을 일부러 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주도권은 약하다, 이 주도권은. 예. 나 일부러 돌아가시라고 물 떠놓고 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뭐 당신이 그냥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죠? 내가 어떤 그 어떤 일을 만든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보상이 따르더라. 근데 운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이 상속이나 증여가 많다 적다 많고 운이 개인적인 운이 별로 안 좋으면 예 오히려 머리만 아프고 예 뭐 뭔가 할 수 없이 거기에 막 그냥 그죠? 매달려서 희생이 따르는 이런 과정도 많이 발생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역마살의 어떤 주동적인 작용이다. 보통 특히 이제 이 돼지 가운데 있는 요 닭띠 있죠. 네. 닭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네. 닭띠 같은 경우에 내년에 보통 10명 중에 약 한 5명 이상 보통 이사를 하고 이동을 하고 자리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강하게 그 사람에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내년에 그 어느 정도 이사가 예정되어 있다든지 이동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분들은 별로 그렇게 걱정거리가 될 만한 게 없지만 예정이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아 주변 변동으로 내가 움직이거나 바꾸어야 되는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돼지해에는 그 자체가 갖는 어떤 인자들이 대체로 그 움직임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음의 단계가 극단에 왔다 했죠. 예. 음의 단계가 오부터 오미 신유 술해 그죠? 오미 신유를 신유 술해로 술해에 걸려서 오부터 해에 이르러서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해진 상태로서 뭔가 전환 운세가 이제 전환되기 위한 그렇게 해 다음에는 칠양이 아니거든요. 해 다음에는 그 아 저 칠음이 아니거든요. 자가 오면 1, 2, 3, 4, 5, 6, 7이 아니고 이제 뭐냐면 음기가 물러가고 일양이 발생한다죠. 일양. 예. 그러므로서 이제 이 대제자는 그 여러 사람들이 운명적으로 어떤 그 전환되는 어떤 과정 속에 들어와 있다 하는 뜻이 되고 이제 각자 그 각 띠별로 이렇게 띠별로 쭉 그 보편적인 특성을 쭉 연결한다면은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뭐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걸 쭉 설명드렸는데요. 그 요런 애도 뱀당 소띠가요. 돼지애를 만났을 경우에 그게 뭐 극단적으로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흔들어주는 작용하거든요. 자, 흔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안 팔리던 부동산이 있죠. 막 안 팔려가지고 막 하던 이런 부동산이 뭐예요? 팔린다. 네. 그동안 뭐 지지부진했던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흔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라디오나 뭐 이런 게 뭐 우리 옛날 그 고물이 다 돼가는 라디오가 소리가 잘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예, 저한테 탁 치면 이상하게 딱 하면서 돌아오죠, 그죠? 예? 뭐 흔들리면서 뭔가 다시 그 용도가 복원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흔들어줌으로써 하나를 그냥 탁 떼내버림으로써 오히려 그 용도나 목적이 다시 돌아오는 작용이 오니까 그동안 그 지금 지지부진했다든지 이게 삼재가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라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가 하는 일이 지지부진하고 막 한 보통 사람들은 인내심의 한계가 한 5, 6년 정도 이렇게 사람이 뭐가 잘 안 풀리고 답답하면요 그때부터 인생의 재미를 싹 잃어버립니다. 예. 인생의 재미를 그냥 싹 잃을만하면 또 뭔가 이게 운이 변화가 또 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답답하고 정체 속에 있었던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부동산 같은 거를, 이렇게 취득을 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고생고생만 하고 뭔가 시직도 없고 세월은 흘러가고 또 구설 잡음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게 막 끝이 안 나고, 이거 풀어놓으면 저거 풀어놓고, 이거 풀어놓으면 저거, 이런 식으로 흘러온 분들도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잘 아는 분도, 그분도 그 강원도에 있는 이런 뭐, 숙박업을 업소를 하나, 예. 손을 대셔가지고, 딱 요번에 걸린 거죠. 그분 닭띠예요, 닭띠. 예. 닭띠인데, 이게 토요일만 영업이 되고, 월화수목금은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게 이제 수익 구조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있던 차이에 막 이렇게 서로 금전 거래가 막 복잡하게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얽히고 설키고 막 예? 이게 막 계속 끝도 없이 그냥 그 2001년부터인가 시작돼가지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면 장장 한 6년간이잖아요. 6, 7년간. 6년간이죠. 그 6년간 막 계속 예, 골치 아프게 세월 흘러가다가 드디어 뭐가 왔다고요. 예, 대지혜자가 들어오면서 이제 병술련의 끝부분부터 조금씩 이제 수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 거 있는 사람, 받을 거 있는 사람 서로 이제 정리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걸 정상적인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다시 이제, 예, 매매를 하고, 예. 그 이야기 비슷하면, 아, 저 내 이야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한 분들 계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삼재가 와야 결국 뭐냐, 그동안, 이, 우리가 간단간단한 문제나 작은 문제는 있죠. 보통 이런 어떤 징검다리 운에 의해서도 보통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징검다리 운세, 우리 운세 풀이법은 뭐냐면, 예, 요 때가 예를 들어 2005년이잖아요. 2005, 2006, 2007,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2008, 2009. 자,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의미가 안 쓴 건 아니고, 칸이 복잡해지니까 제가 뺀 겁니다. 2005, 2006. 2006, 5년에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는 뭐예요?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동작이나 기운이 반대를 많이 만들죠. 그죠? 동작이나 기운이 반대를 많이 만드니까 요 때에 뭔가 무산된 일은 이때에 이루어지고, 그죠? 또 이때 이루어진 일은 요 때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요런 식으로 뭐냐면은 그 운세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이 학문에 대한 깊은 이론을 모르셔도, 이, 어떤 한 해의 어떤 운을 볼 때, 아, 이때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면은, 예, 다음 해나 그 다음에는 나아질 것이다. 근데, 예, 그런 기운이 좀 해결이 좀 되는 것은, 요 단계에, 예, 이르러서,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작심삼일 이야기하죠. 작심삼일. 왜 작심삼일이냐? 우리가 작심일일, 작심이일, 작심삼일. 요 삼일째는 뭐예요? 우리 하루하루 일진에서도 뭐냐면 자축임묘 쭉 가다가 유술해 자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일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딱 엎드려야지 했는데 술을 해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슬 풀어지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반대 방향을 뭔가 자꾸 분리하잖아요. 그죠? 그 작심삼일이 잘 되는 이유도 뭐냐면 이렇게 두 칸 떨어지면 첫 번째에 어떤 이루어진 운동과 두 번째에, 세 번째에 이루어지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반대 운동을 많이 조성한다. 그래서 좀 간단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복잡하고 긴 문제는, 예, 요때죠. 요때 뭘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이룬 거예요. 조금밖에 못 이뤄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다시 이루려고 못하면 돼요. 요 가운데는 뭐예요? 비 오든지 뭐 눈 내리든지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유하고 사유축이라고 하는 기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이죠. 그죠? 이 구간은. 그죠? 요런 운동이 이루어지는 거는 어디예요?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유일날 요만큼 해놨는데 다 못했다. 그거는 돼요. 축일날 가야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날짜로 치면은 뭐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만 해. 그죠? 닷새만 해. 그럼 이걸 갖다가 연도로 확장하면 어떻게 해요? 5년만 해. 그죠? 5년만 해. 그게 5년만 해고. 그 다음에, 예, 요때 이거 뭐냐면은,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이렇게 5년의 단계가 무너진데 요 때에 이제 누가 뭐 이만큼 담을 쌓았는데 요 때 담을 또 쌓아버렸다 말이죠. 그때 어떻게 돼요? 요 칸 넘어서 다시 또 두 칸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축하고 인하고
묘에 이르면, 그죠? 묘에 이르러서, 이때 반대가 나오죠. 그죠? 반대가, 그죠? 이때는 반대가 되죠. 이렇게, 이때 골치 아팠는데, 괜찮은가 했더니 또 골치 아파졌다. 더 골치 아파졌다. 그때는 언제예요? 요때. 가서, 이렇게 이게 몇 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년, 7년 만에. 그러니까 아주 지리지리한 재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7년 만에 막 해결되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뱀, 닭, 소는 어디에 걸려있다? 삼재에 들어오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즉, 여기서 뺀다면은 뭐예요? 이게 우리 연수로 치면은 7년, 그 다음 7 빼기 4 하면 3년. 3년간 끌던 거를 이제 해결했다. 이런 것들이 이 뱀, 닭, 소. 이 사람들이 이때 해년을 만나면서 이루게 되는 변동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도 주변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몇 년 만에 그랬느냐, 그거 뭐 가지고도 뭐냐면 어떤 변동 양상이라든지 기운을 충분히 우리가 그 어떤 패턴 변화, 패턴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병이 났다. 병이 나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났다 이럴 때도 우리 감기에 걸렸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감기가 생겼다면 이게 닷새에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중간에 뭐예요? 3일 만에 좀 풀이 꺾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감기도 이렇게 알아보시면 아시지만 좀 감기 중이라도 컨디션이 좀 좋은 날이 있고 더 심한 날이 있고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것이 뭐냐면 이런 자연 어떤 주기, 즉 세균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세균이 이때 출현했다. 짠, 드디어 뭐냐면 우리의 시대가 온다 했는데 그 다음날 좀 약해지고 그 다음날 더 위축됐다가 서서히 다시 뭐냐면 세균들이 또 활동 강화, 그 다음에 또다시 뭐예요? 우리의 판이다. 이래서 이제 이렇게 그 세균도 뭡니까? 이렇게 자기 주기를 가지면서 운동을 한다. 그죠? 그럼 질병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많은 어떤 사건이나 일들도 어떤 이런 주기성을 가집니다. 특히 이제 이 삼재 같은 경우가 그동안 뭔가 미진해고 묶기였던 것을 풀어주는 작용. 물론 이때 뭔가 잘 되고 있던 사람들은 뭔가 옮기고 바꾸고 할 일이 생기니까, 그죠? 옮기고 바꾸고 할 일이 생기니까 번거롭겠죠. 예. 결국에는 이제 이 삼재에 물렸을 때의 변화 양상이다. 보시면 되죠. 아무튼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욕심내니까 항상 막 옆으로 나갔다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뭐 이 정도 사실은 욕심을 내야 될 것 같고, 예. 내년에는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더 뭡니까? 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주제 중심으로, 주제 중심으로 쭉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니까, 뭡니까? 여기 떠 있는 그 주소대로 들어오셔서 좀 여러분이 궁금하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꼭 역학에서 이런 어떤 사주 간지만이 아니라 뭐 이런 어떤 뭐 이름의 원리라든지 뭐 관상이란 도대체 뭐냐든지 이런 포괄적인 뭐 이런 어떤 질문도 좋으니까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욕심내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